안녕하세요. 산타쿠르 TV 페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철쭉이 가장 아름답다는 황매산 철쭉축제 즐기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황매산 철쭉 개화율 확인하는 방법과 주차정보 등이고요. 두 번째는 철쭉을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철쭉축제를 즐기기 위한 동선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만 아신다면 귀한 시간 내셔서 멀리까지 간 합천의 황매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분홍빛의 향연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최고이자 최대의 철쭉축제를 자랑하는 황매산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자, 그럼 출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황매산 철쭉 개화율 확인하는 방법과 주차정보입니다. 실시간으로 철쭉 개화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네이버에서 황매산 군립공원 검색 및 접속 후에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황매산 축제, 철쭉제, 개화 현황을 클릭하시면 일자별로 개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시기 바로 전날 철쭉 개화 현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1 철쭉 군락지에서부터 제3 철쭉 군락지까지 개화 현황을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 정보입니다. 황매산에는 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지만 합천 방면에서 정상과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황매산 정상 주차장입니다.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표를 참고하시고요. 이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바로 일출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걸어서 10분 정도면 바로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일출을 보면 이렇게 진분홍빛으로 카펫을 펼쳐놓은 것과 같이 철쭉이 쭉 펼쳐지고요. 오렌지빛 태양이 서서히 빛을 발휘하면서 서서히 떠오르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황매산 철쭉축제 즐기는 두 번째 방법은 황매산 철쭉을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일출 뜨기 전에 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황매산 철쭉이 만개할 시점에는 주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아침 일찍 간다고 하셔도 주차하는 데만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찬란한 태양빛에 반사된 진분홍빛 철쭉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데요. 영상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훨씬 아름답고 장관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은 황매산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진귀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일출 뜨기 전에 가서 일출과 함께 철쭉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황매산 철쭉축제 즐기기 마지막 세 번째, 철쭉축제를 즐기기 위한 동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철쭉 관람 안내도인데요. 방금 전 소개해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철쭉삼거리 부근에서 제2 철쭉군락지를 배경으로 일출을 감상하신 후에 제1 철쭉군락지로 향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출을 보고 난 후에 떠오르는 태양을 앞에 두고 제1 철쭉군락지로 가는 풍경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그 풍경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도 보면 정말 이국적이고 약간 기이하기도 한 아주 웅장한 풍경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요. 또한 제1 철쭉군락지 끝까지 가셔야 태양을 천연 조명 삼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야 가장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1 철쭉군락지가 고도가 낮아서 가장 개화 속도가 빠르고요. 그만큼 만개된 철쭉이 많아서 매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친구들이랑 황매산 철쭉축제를 가면 이곳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는 편입니다. 제1 철쭉군락지 이후에 제2 철쭉군락지를 지나 제3 철쭉군락지까지 둘러보신 후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전망 데크까지만 가시고요. 기본적으로 산행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황매산 4철쭉군락지를 지나 황매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시면 매우 좋습니다. 내려오실 때도 제4 철쭉군락지를 지나 주차장까지 오시면 아주 완벽한 황매산 철쭉을 즐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철쭉 군락지마다 철쭉 개화 현황과 개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전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철쭉이 가장 아름답다는 황매산 철쭉축제 즐기는 방법을 세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황매산 철쭉 개화율 확인하는 방법과 주차 정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철쭉이 떨어지기 전에 꼭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철쭉을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차도 편하게 하시고 일출이 뜰 때 진부동빛 향연이 펼쳐지는 철쭉의 모습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철쭉 축제를 즐기기 위한 동선이었습니다. 황매산 코스가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정상으로 가는 길은 매우 가파릅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게 안전하고 조심히 산행하시고 철쭉도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